실수 A의 소수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고 괄호구조 하고 자연수 N에 대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요 분모가 지금 이런 식이 됐잖아요, 그죠? 됐어요. 자, 여기서 소수 부분을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을 알아야 돼요. 여기. 정수 부분을 알려면 일단은 이 크기가, 자, 우선 제곱 앞에 보면은 n제곱보다 크겠네. 그죠? 자, 즉 이거는 또 보게 되면 n 플러스 1제곱을 생각 때 올려갖고 n제곱 플러스 2, n 플러스 1보다 작잖아. 자, 이것이 바로 n이 될 거고, 자, 이거는 루트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n 플러스 1이 될 거죠. 자, 이 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수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의 정수는 n이 되죠. 그러면은 소수 부분이었죠, 이게. 그죠? 요걸 소수 부분이었어. 소수니까 요걸 어떻게 됩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n에서 마이너스 n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n 나누기 루트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는, 자, 그럼 이제 분모는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n 루트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n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요거 루트 n제곱 플러스 n 이 부분의 정수 부분이, 이 정수 부분이 n이잖아요. 그죠? 그럼 n 플러스 n이니까 이게 뭐 됩니까? 정수 부분이 요까지는 다였고 정수 부분이 2n이 되죠. 이렇게 해서.